지금부터 2020 소상공인 기관표창 전수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기관표창 전수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지은입니다. 기관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81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6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3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5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2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20점, 특허청장 표창 5점 등 총 122분께 수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모범 소상공인 부분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민속떡집 대표 오명숙, 주식회사 SJ지반기술 대표이사 김무진, 선교정밀 대표 최대범, 주식회사 팻미디어 대표이사 김성일, 이화회집 대표 박영수, 홍철수 테일러 대표 홍철수, 문화서점 대표 신영규, 전진 오토랜드 대표 박덕규, LG펌프서비스 대표 양대보, 로뎀나무 대표 주정숙, 한우건축자재 대표 박희준, 한마음 전통식품협동조합 대표이사 이호성, 정시공방 대표 정병계, 뉴월드 안경 대표 구준필, 국제 대표 박용길, 사모정밀 대표 박주선, 대한체육사 대표 김인곤, 블란서 안경원 대표 안재호, 동방이기 제작소 대표 김상수, 기황산업 대표 박수환, 은빛플라워 대표 배정구, 장원주유소 대표 윤장원, 한길 안경원 대표 김규한, 삼풍용접봉 주 대표이사 이재학, 대진몰드 대표 최광성, YK1 대표 윤재복, 대륜공업사 대표 서수원, 예원 대표이사 한기남, 주식회사 무진대로 주유소 대표 김희, 한국지문적성연구원 대표 오세정, 오성스프링 대표 조성기, 신용교역 대표 박용순, 강원광고기획 대표 양광구, 구채널 안경 신대점 대표 양승우, 안경세상 운천점 원장 유승은, 함께하는 환경협동조합 대표 황순현, A1 대표이사 차재국, 마스터카 서비스 대표 류민석, 환희 꽃화원 대표 서성숙, 송이플라워 대표 김태환, 소망푸드 대표 박기찬, 카페라테 대표 최원자, 미래환경기술 대표 김효진, 우리보리 찰보리빵 대표 박태준, 필 미용실 대표 장순자, 강남 카 부분 정비공업사 대표 최광림, 삼성공구 대표 우명하, 정발사 스포츠 대표 임양수, 갤러리플라워 대표 장현애, 전남기초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연수, 플로아트 대표 황현철, 고령중앙시장협동조합 광천상회 대표 김일환, 르마쉐 베이커리 대표 서재춘, 충주건축자재 대표 심이순, 헌리더십교육원 원장 최원호, 동양광고공사 대표 황동건, 새천년카 대표 김선호, 스넬스컴퍼니 대표 이명진, 탐라가스 대표 이병악, 튜브락 대표 이상도, 영화미용학원 헤어갤러리 원장 심임수, 알벤토 대표 박정주, 맑은누리안경원 대표 서정철, 표창장 모범소상공인, 귀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육성 공로자 부분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창원 문성대학 부교수 정원정, 에듀맨 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광근, SBS ANT 뷰티스쿨 대구 캠퍼스 대표원장 김미현, 한국자동차 컬러 범퍼 공업협동조합 자문위원
강미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장 이정혜, 국세청 잠실세무서 세무조사부 신현철,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사무처장 변준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장 박미영,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회장 박운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노화봉, 주국민은행 차장 양시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장 김진영, 충청남도 당진시 지방행정주사 이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장 박종일, 창신대학교 교수 우미옥,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이사 박승창, 코람데오 경영연구소 대표 오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장 김상곤, 표창장 육성공로자, 귀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용산 판매 주 대표이사 문쾌출, 주 다산 리서치 대표이사 강태문, 천일서점 대표 심종원, 신수님 꽃꽂이 화훼 장식학원 원장 신수님, 조일가스 대표 강동헌, 미래교육 이룸 협동조합 이사장 민진홍, 표창장 모범소상공인, 귀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슬로시티 수산협동조합 대표 김은숙, 서민프레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유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인섹트라운 대표이사 김성호, 표창장 모범소상공인, 귀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네,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수혜당 대표 문정현, 글로벌 간호학원 원장 김언주, 우원중공업 주 대표이사 방현보, 예일앤 힐링가든 원장 임서연, 문화비전 21 대표 심훈섭, 표창장 모범소상공인, 귀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태백산 막국수 대표 성연모, 권수빈 헤어라인 대표 권복자, 표창장 모범소상공인, 귀하는 투철한 기업과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모범소상공인 부분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쌍용반점 대표 이영애, 한일식당 대표 신계현, 김나경 전통음식연구소 대표 김나경, 청사미용실 원장 황인숙,
빵 굽는 마을 대표 황태섭, 경복궁식당 대표 전영진, 산들의 곤들의 대표 함형언, 팡스오페라 대표 이혁기, 주식회사 금산몰 대표 서병훈, 동의횟집 대표 최대관, 김영표 과자점 대표 김영표, 큰마을 영양굴밥 대표 김병식, 올드스쿨 바버샵 대표 조수만, 삼해수산 대표 최정희, 자갈치수산 대표 신상률, 농업회사법인 삼도웰빙 주 대표이사 김재창, 삼산다울떡방 대표 이호윤, 태백한우협동조합 이사장 김정중, 표창장, 모범소상공인, 귀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육성공로자 부분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교육분과위원장 김성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주시지부 사무국장 이상득, 표창장 육성공로자, 귀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용학 베이커리 대표 김용학, 경동수산 대표 도형준, 박점희 플라워아트 대표 박점희, 바스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명, 샬레르 대표이사 김유리, 표창장, 모범소상공인, 귀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소상공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였기에 2020년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특허청 청장 김용래.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총 122분께서 수상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한 2020 소상공인 기관 표창 전수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지은이었습니다.